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하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뭐냐? 1만 명 구독자 1만 명 달성 기념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도 할 거고요. Q&A 영상도 같이 올려드릴 예정인데요. 우선 이 1만 명 이벤트는 삼성 860 에보 500기가 있죠. 그거를 총 7분에게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7개밖에 안 되냐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한 8개월 유튜브를 해오면서 수익이 한 200만원 들어왔어요. 이 200만원 제가 유튜브 장비 사고, 실험용 부품 사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나눠드릴 요 SSD 사면 사실상 마이너스입니다. 한 100만원 정도 손해를 봤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저는 유튜브를 수익을 위해서 한다기보다 제가 좋아하는 거, 예, 이 정보를 여러분한테 알리면서 자랑도 하고 싶고 같이 소통도 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컴퓨터 사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기 위한 영상 올리는 게 그냥 목적이에요. 근데 이거 올리는 겸 사람은 괜찮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좀 더 즐겁잖아요. 거기에서 제 만족감과 즐거움을 찾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이제 뭐 구독이나 광고료로 들어오는 수익은 어느 정도 나눠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일부는 제가 리뷰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은 그런 거 있죠, 저 뭐죠, 실험 영상 같은 거 찍을 때 사용할 예정이에요. 물론 일부는 제 밥값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쓸 거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면은 여러분도 도움이 될 겁니다. 여튼 구독자 이벤트 7분, 사실 모바일 게임 가챠보다는 확률이 높을까요? 왜? 만 명 전부 다 저한테 신청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구독자 기준으로 드릴 거니까. 그래서 100명에 한 명꼴로 돌아가긴 하겠지만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혹시 알아요? 당첨될지. 그러면 이제 그 구독자 이벤트 신청한 건 맨 마지막, 영상 맨 마지막에 알려드릴 거고요. 우선 Q&A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저한테 궁금하신 게 있다고 적으신 분들이에요. 이용X님이 개인적으로 하신 역대급 흑우 버전 지름신은 무엇인가요?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역대급 흑우 지름신은 그거였어요. 6병장, 8병장 요걸 찾는 거. 일단 6100을 샀었어요. 예, 불도저 6100을 사고 부족함을 느껴서 8100으로 바꾸었습니다. 예, 6100을 팔고. 근데 이 8100도 게임하는데 좀 부족해서 결국은 계산판이라고 했던 VCR라인 8300까지 샀어요. 제가 AMD 팬이기도 했고, 이것저것 그 CPU가 이제 코어 수가 많으니까 장난으로 쓸만한 그 오버클럭이라든지 오버도 잘 되는 편이었어요. 아니면 뭐 코어 몇 개 죽여서 쓴다든지 실험해볼 만한 게 많아서 그런 후구짓을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i7 사고도 남은 돈이니까 사실 블랙말랑 커버였긴 했죠. 네. 나무X님이 엑셀 사용하여 제품 상세 비교를 하는데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무료로 배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유튜브에 업로드하게 된 계기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라는 아주 정석적인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손님을 받아보면은 아시죠? 저 8년차 영업하고 있는 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인 그 컴퓨터 구매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반 지식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그냥 싼 걸 찾거나 아니면 품질이 별로 안 좋은데 외형적인 면을 보고 산다든지 아니면 내가 쓰려고 하는 용도와 예산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쪽에 좀 도움이 되시라고 올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이게 B360이랑 똑같은 B360이 아니고 Z390이랑 똑같은 Z390이 아닙니다. 어떤 제품은 내가 원하는 CPU를 못 받쳐줄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제품 간의 품질 비교를 제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라고 정리한 거 맞아요. 올릴 겸 이제 제 지식을 뽐내고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동현 X님이 오빠 너무 사랑해 너무 멋있어요 그랬는데, 이분 남자분이라고 했는데 여튼 언제부터 그렇게 멋있었냐고 물어보는데 지금은 멋있지 않습니다. 한 10년 전에는 제가 자신있게 저 좀 생기지 않았어요 라고 떠들고 다녔었는데 지금은 글쎄요. 이창 X님이 X570 보드들이 칩셋이 발열이 엄청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X470 타이치 기반 젠2 구성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X470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X470에 12코어급 쓰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X570하고 X470하고는 결정적으로 램 오버클럭 차이가 조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구매자는 X570 생각하시고요. 예산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나 X470 저렴한 보드를 봐주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조리X님이 상단 샌드위치 효과에 대해 궁금해하는데,
그냥 상단 노멀하다는 것보다 샌드위치에 달면 온도가 2도에서 5도 정도 더 떨어집니다. 대신 소음이 약간 증가하겠죠. 아, 무엑스님이 결혼은 언제 하시나요? 물어보는데 여자친구도 없습니다. 결혼은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저지르고 보엑스님이 어와 이제 어이와 아이의 맞춤법은 컨셉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맞춤법을 좀 잘 모릅니다. 이건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받아쓰기를 100점 찍어본 적이 없어요. 나름 유의한다고 유의하는데 실수가 많고요. 그 실수를 검수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치도록 노력은 할게요. 프린캡X님이 본명이 신상조인가요? 컴퓨터 관련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직업의 만족도는? 이 직업의 미래 전망은?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본명은 신성조가 아니에요. 신성조는 그냥 제각의 앞글자 3개를 따서 적은 겁니다. 아, 제가 이거를 그 맨날 방송하면서 얘기 안 하는 이유가 가게 홍보가 될까 싶어서 안 하는 겁니다. 저는 굳이 취미와 제가 이 판매업을 하고 있는 거를 결부시켜서 하고 싶지 않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제 가게를 굳이 광고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튜브는 취미예요. 여러분하고 소통하고 아니면 내 지식을 뽐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컴퓨터 관련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이거는 제가 원래 토목과, 영남대학교 토목과 나왔거든요. 근데 토목과 생활이 너무 내 몸에 안 맞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토목 쪽 관련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해서 29살쯤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나와서 차리게 된 게 이 가게입니다. 직업의 만족도는 꽤나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맨날 똑같은 일을 하는 윈도우 설치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조립이랑 오버클럭 같은 건 제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매번 이제 신제품 나오면 다 만져볼 수가 있잖아요. 주문을 넣어주시니까 만족도는 꽤 높은 편이에요. 이 미래 전망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는 이제 뭐 수명이 다 됐다고 하신 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태블릿과 휴대폰과 컴퓨터는 엄연히 다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래도 한 20년 정도는 걱정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꿔가는 시대를 따라가기 위해서 저는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라울로드 리게 X님이 매장은 어디쯤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매장이 아쉽게도 서울에 있지 않습니다. 대전에 있고요. 제가 아마 이사갈 예정은 없습니다. 좀 잘 되더라도 대전에 꾸준히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실 수 있는데 대전 신성동에 검색해보면 있습니다. 저희 매장. 대전에 사시는 분들은 뭐 컴퓨터 사신다면 한번 좀 문의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사실 지역이 다르시다면 AS 받기에 불편하심이 있으실 테니까 꼭 우리 가게 사라고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의자는 뭐 쓰세요? 의자는 일반적인 레이싱 의자 같은 거 쓰고 있어요. 이거 가격이 싸서 쓰고 있습니다. 딱히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의자 사서 쓴 지 2년이 넘었으니까 그냥 레이싱 의자 중에 저렴한 의자를 쓰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깐엑스님이 여친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매일 저녁에 생방만이 걱정이 된다고. 여친이 없기 때문에 매일 저녁에 생방을 하는 겁니다. 만약 여친이 생기면은 생방 빈도를 조금 줄일 거예요. 근데 여친 없는 지 벌써 6년째예요. 그래서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명엑스님이 컴퓨터는 죽기 직전에 사야 만족한다는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어요. 사실 컴퓨터란 게 거의 진짜 6개월 단위로 신제품이 나와요. 뭐 그래픽카드 신제품이 나오든 CPU 신제품이 나오든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바꿔가면서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고 얼마 안 돼서 신형이 나온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에 대해서는 이 얘기를 할게요. 필요할 때 사는 게 답입니다. 언제 사든 죽기 직전에 사도 내가 죽고 난 뒤 신형이 나오겠죠. 언제 사든 신형이 나와요. 여기는 발전이 정말 빠른 분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 손해보는 게 엄청 큰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지금 당장 내가 9400 애플 샀다 쳐요. 9400 애플을 두 달 잘 쓰고 만약에 이제 3600 신형이 나왔잖아요. 그럼 내가 아실 수 있어요. 아실 수 있는데 근데 두 달 썼는 사용 기간 동안에 비용도 생각하셔야죠. 물론 내가 사고 다음 날에 나왔다 그러면 좀 열받겠는데 두 달 정도면은 미리 사도 상관없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당장 필요하다면. 물론 당장 쓰는 컴퓨터가 있다면 밀어서 사세요. 그게 현명한 지름이 되겠죠. 여튼 Q&A 시간은 이렇게 끝내고요. 자, 그러면은 이벤트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구글 설문지 있죠. 그걸 드리겠습니다. 왜? 처음에는 그냥 밑에다가 신청하겠습니다 하고 이메일 적으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메일이 공개되는 걸 꺼려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물론 저는 제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여러분은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구글 설문지를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그 링크에 들어오셔서 내 연락처와 유튜브 구독자 아이디를 적어주시면은 그분들을 어떻게 뽑는지 나중에 영상도 올려드릴게요. 추첨을 통해서 7분을 뽑아서 500기가 보내드립니다. 친분 있다고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구독을 누르셨더라도 아무 말안 하겠습니다. 구독자 아이디와 함께 연락처를 적어주십시오. 연락처는 혹시나 구독자 아이디 여러 개 파산하시는 분 있을까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처음에 이메일로 하려고 했다가 이메일하고 구독자 여러 개 팔면은 아무래도 당첨될 확률 올라가고 중복 당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락처와 구독자 아이디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소소하지만 7개의 SSD 여러분한테 나눠드릴 테니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신성재였어요. 여러분, 빠이빠이!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명 구독 감사합니다. 진짜 빠이빠이.